선의의 웨딩카 논란과 관련해 의전을 담당한 업체 측이 직접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의전 업체 마르키스 측은 지난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선의의 제임스 박의 예식 의전 데코레이션 관련해 미흡했던 점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두 분의 축복에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6일 결혼식을 올린 선희 부부는 번호판에 제임스 하트 선희라는 문구가 부착된 웨딩카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신부 선희가 이에 대해 먼저 사과를 전한 바 있습니다.